안녕하세요. 항상 밝고 웃으면서 일하는 머리털에는 항상 진심인 남자 워터야! 예! 입니다. 하도 들어갖고 놀라지도 않죠? 제가 오늘은요 이 머리, 숱, 이 탈모 머리의 관리, 머리털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진짜 이 탈모를 경험해본 저로서 진짜 말씀을 드리려고. 근육이냐 몸이냐 택하라 그러면 저는 뒤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머리털입니다. 왜냐면 이 남자는요 이 머리가 진짜 중요해요.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이 진짜 중요합니다. 진짜 이게 10년 차이, 20년 차이가 나요. 머리는 정말로. 제가 여기서 머리 없잖아요? 그럼 제가 갑자기 50대 후반, 60대 초반으로 보일 겁니다. 그 정도로 머리카락이 중요해요. 정말 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에서 제 친구가 앉아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. 저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인 줄 알았대요. 진짜 저희 진짜 아버지 친구분인 줄 알았어요. 그 정도로 머리가 중요해요. 그리고 그 머리카락 없는 그 친구를 어떤 친구가 또 친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했거든요. 근데 놀렸어요. 술자리에서 그냥 재미삼아. 근데 3년 동안 안 만났어. 3년 동안 진짜 걔가 있는 자리를 3년 동안 안 왔어요. 진짜 삐져가지고. 그래서 정말 이 머리카락은 남자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. 특히 제 또래나 뭐 30대 중반 그런 친구분들, 결혼 안 하신 분들, 돈 벌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머리 관리하세요. 심든지 뭐 아니면 저처럼 관리를 하세요. 관리. 그 민옥씨들 있잖아요. 그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꼭 하루에 두 번씩 발라줘야 돼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처음에 그걸 뭐 쉐딩 현상이라고 뭐 그런데요. 근데 진짜 머리카락이 빠져요. 바르면 그 거기에 쫄면 안 돼. 그 빠진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요. 그게 빠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 다시 나요. 제가 그걸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. 저도 처음에 빠지고 나서 와이프한테 야 이거 머리카락 빠진다 이거 어떡하냐 더 빠진다 막 이랬어요.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와이프가 이제 미용사 출신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가발회사도 다녔어요. 어렸을 때 하이모. 근데 머리카락에 대해서 좀 알아요. 보더니 이렇게 쓱 머리를 이렇게 막 보더니 아 이거는 빠졌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거기에 지금 미세하게 털이 나고 있대요. 빠진 자리에.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. 한 꾸준히 일단 꾸준히 발라봐. 몇 달만 발라봐 그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열심히 발랐더니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. 지금도 바르고 있고 항상 아침 저녁 출근 전에 한번,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, 아니면은 퇴근 다녀와서 좀 쉬고 그러고 나서 한번 꼭 발라요. 정말 그 뭐라 그럴까, 남자는요 괜히 멋부릴 줄 모르는데 어설프게 멋부리느니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, 그냥 반바지에 깔끔하게 그냥 요란한 티셔츠 안 입고 그냥 민무늬 티셔츠 입고 그냥 거기에 차라리 머리에다 좀 투자를 해서 머리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만큼 머리카락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이 패션은 어차피 감각이고 우리가
어떻게 딱 보면 옷 잘 입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친구들은 감각이 좋은 거야, 우리보다 훨씬. 우리는 그런 걸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지. 어차피 못 따라가. 근데 이 머리카락은 따라갈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뭐 모자를 쓰든 뭘 하든 그건 다 그 사람 마음이고 다 그 사람 패션이잖아. 근데 그 사람도 대머리 탈모는 어쩔 수가 없거든. 일부러 뭐 민머리로 그냥 밀어버린 거 아닌 이상. 그래서 저는 이 머리카락 관리에 대해서 진짜 진심입니다. 항상 머리카락만큼은 진심이야. 어릴 때도 우리 애들 어릴 때도 진짜 그 머리카락 애들이 잡아당기는 것만큼은 정말 싫어했어요. 그만큼 머리카락이 좀 소중했고, 저같이 이렇게 머리 숱도 많이 없는데, 그러니까 숱은 뭐 그냥 보통이에요. 없진 않았어. 근데 머리카락이 제가 굉장히 얇아요. 그러니까 얇으니까 이게 더 관리하기가 힘든 거야. 남들보다. 그냥 하늘하늘해요. 하늘하늘. 근데 진짜 머리, 뭐 머리고 몸이고 뭐 몸에 털이 나는 부위에는 다 거의 털이 별로 없어요. 털이 잘 안 나. 진짜. 진짜 신기해. 보통 근데 이렇게 대머리들이 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대머리가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, 그러니까 탈모가 더 빨리 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보면. 들은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은 별로 없나 봐. 머리가 막 이렇게 시원하게 발라다 까지진 않고, 근데 몸에 털도 별로 안 나. 아, 점점 이거 그래서 여성 하나 봅니다. 아, 몸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힘드네요. 아, 그나저나 이거 이제 하여튼 그래서 머리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. 내 목숨과 같은 것이다. 머리털이 진짜 머리털이 진짜 빠지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아. 진짜. 그만큼 절망적이야.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돼.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. 빠지고 나서 관리를 하면 이미 늦었어. 진짜요. 관리는요, 머리카락이 있을 때 관리를 하는 거예요.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 40대는 그냥 관리하세요. 근데 내가 막 진짜 완전히 막 더벅머리 총각이다. 막 쌍머리 삐죽삐죽 막 완전 밤송이야 머리가.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되고. 그냥 원체 선천적으로 그냥 털이 많은 사람들은 안 해도 돼.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약하고 그런 분들. 내가 딱 봤는데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. 내 머리카락을 딱 봐도 그냥 하늘하늘해. 그냥 이렇게 실 같아. 잡으면 툭툭 끊어질 것 같아. 그런 분들은 무조건 저는 그 탈모 샴푸 있어요. 탈모 샴푸랑 그 미녹시딜 꼭 먹습니다. 꼭 발라요. 꼭 바르고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정도 후, 4개월은 걸려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머리를 딱 갈라봤는데 그 행하던 그 자리가 다 없어지더라고요. 진짜 없어요. 보면 머리가 이렇게 횡하던 게 다 없어졌어요. 이렇게 가르면 여기가 막 팽했거든요. 여기가. 근데 그 횡한 게 사라졌다. 매직입니다. 매직. 진짜 이 대한민국 이 탈모인들이 정말 고민 많으실 거야. 나도 그 마음 알아요. 진짜. 근데 포기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뭐든지 부지런하고 뭐든지 노력을 해야 돼요. 세상에 공짜는 없어. 진짜 돈이 많아갖고 머리 진짜 막 심을 거 아닌 이상 그런 거
하실 분들도 제가 아는 동생은 600만원인가 들려갖고 머리를 심었어요. 보기 좋더라고요. 근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몸 관리 안 하고 600만원이 한 6개월 만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. 아니 머리카락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. 그렇게 또 몸 관리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. 시간이 지나니까 또 빠지더라고. 뭐 거기가 불량인지 내 몸이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그랬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미 빠져서 막 진짜 심하게 빠지면 늦은 거고 진짜 그 전에 이게 기미가 좀 보인다, 이게 사이즈가 내가 좀 탈모가 오는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미녹시딜 바르세요. 진짜 좋습니다. 진짜 좋아요. 저 어저께 손목 아파가지고 한의원 갔거든요. 근데 뭐 기운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한의사 아저씨가 나보고 엄청 젊어 보인대요. 그러면서 침도타 말고 나한테 근데 진짜 78년생 맞아요? 이러는 거예요. 본인 나이 아니죠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요? 예? 그랬더니 너무 동안이라 예 맞습니다. 대뜸 사람들이 반말 많이 하죠.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안 해요. 근데 어려 보인다고 반말하는 사람 많죠. 뭐 예전에 많았죠. 그랬습니다.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. 요새 이렇게 어려 보인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. 그죠? 그래서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그리고 진짜 또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. 제가 다니는 건물 7월 24일부로 리모델링 한다고 문을 닫는답니다. PC방이 말이 되냐고 그게. 몇 년을 잘 다니던 건물이 왜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냐고. 동네 PC방도 없는데 걸어가지고 저 미아 사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. 미치겠네. 컴퓨터를 집에서 게임하기는 싫으니까. 이건 뭐 근데 진짜 에어컨 사이트를 빨리 살아놔야지 뭐 일을 하던가 말던가 하는데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새벽 3시 반이거든요. 아침에 2시 반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오면 3시에요 그래갖고 센터 도착하면은 3시 50분 이제 상차하고 나오면 5시 그러면은 180개 들고 나가면요 5시에 출발해갖고 5시 반? 5시 40분에 이제 첫집 들어갑니다. 그러면 진짜 한 180개면요 9시 한 반이면 끝나요. 진짜 내가 좀 오늘 좀 달려야겠다 그러면은 한 9시 반 오늘 조금 힘들다 좀 천천히 해야겠다 그러면은 10시 반 그러니까 집에 가도 아무리 늦어도 집에 가도 11시야 그러니까 진짜 오전 근무야. 와 근데 180개 이상 안 나와. 진짜 구역에 그냥 한계인 것 같습니다. 제 구역에 한계. 평점이 4.96인데 말이야. 그렇게 높이 올려놨는데도 말이야. 좀 많이 줄 것 같지 그래도 막 안 줘. 근데 이게 날씨가 또 이제 좀 수그러들어서 그런가요? 겨울에가 더 많았는데 뭐. 모르겠습니다. 이제 포기해요. 나도 그냥 어차피 뭐 내가 개수 안 나온다고 뭘 어떻게 한 것도 없고 뭐 생각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.
어저께 저랑 동갑자리 친구 하나가 또 퇴사를 했습니다. 많이 그만두고 또 좀 이직을 많이 하네요. 생각보다. 근데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저처럼 이렇게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, 센터가 분위기가 진짜 팽해요.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갖고 막 활기차고 막 그랬던 분위기가 갑자기 다 수그러들었어. 그러니까 오히려 활기찬 건 일이 많을 때가 더 활기차고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. 힘들어도. 돈을 버니까. 근데 돈도 못 버는데 날씨 더워서 힘들어.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짜증 나는 거죠. 또 그래도 뭐 또 일하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계시는 거고. 그러니까 뭐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한테 맞으면 그냥 버티고 하는 거고, 나한테 안 맞으면 얼른 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. 그럼 얼른 다른 데 찾아봐야죠. 놀지만 않으면 돼. 남자는 집에서 그냥 뒹구렁뒹구렁 놀지만 않으면 됩니다. 뭘 해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. 항상 얘기하다 보면 주제가 꼭 일로 가요. 뭐 어쩔 수 없지 뭐.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저한테 거는 자기 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저 또한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잖아. 아니, 매달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내가 그걸 못 벌어. 그러면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? 아, 진짜 근데 이번 달은 정말 좀 걱정입니다. 제가 지금 술 먹었나 보다. 운전하는 게 이상해 지금. 근데 제가 진짜 요번 달은 걱정입니다. 사이트가 빨리 살아나야지 되는데. 아 이거 참 갑자기 그게 또 죽어버리니까 답답하네. 오늘 내일 한까지는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 머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센터하고 사정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저의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또 말씀을 드렸고, 오늘은 벌써 다 왔어요. 지금 다 왔고 늦게 좀 찍었고. 영상을 너무 길게 찍으면 지루하시니까 이제 좀 짧게 하려고요. 주제를 놓고 하나만 두고 얘기하면 거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운동이든 뭐 탈모든 일이든.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다음날 항상 영상 찍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궁금한 거 그냥 다 올려놓으세요. 제가 그냥 그 댓글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는 그냥 다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글로는 힘들어. 손가락을 맨날 쓰는 일이라 타자치기가 힘들거든. 하여튼 와, 그래도 벌써 며칠 사이에 또 구독자가 거의 한 100명 정도 또 늘었어요. 지금 친구들이 막 하루에 진짜 한 20명씩 생기는 것 같아. 너무 감사드리고, 1000명이 되는 날부터 라이브 들어가겠습니다. 같이 재밌게 웃으면서
이래 보자고요. 네, 저 다 왔습니다. 오늘도 하루 안전 운행 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면서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자고요. 자, 워터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탈모야! 탈모야! 꺼져라! 저 사랑합니다.